노르웨이의 단어에 이 단어도 유래했죠. 근데 이 단어는 의미하기를 단순히 가이스 모란 그룹의 불에서 태우는 걸 의미하는 거죠. 11세기 북쪽 게르만의 기원으로부터 이 단어가 더해졌는데 사전에. 네, 사전에 더해졌죠. 21세기 현대 삶의 사전에 더해졌죠. 고대 이집트인들은 표시했는데 그들의 가축을 표시했죠. 뜨거운 철로. 그리고 이 과정이 널리 퍼졌죠. 유럽에서 중세 시간 동안에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서부는 말할 것도 없이 수세기 이후에 그런 브랜드 작업은 도왔는데 목장주들이 모양을 보았어. 둘 다 어디에서? 고대와 동시대 둘 다에서 모양을 보았어? 나누는 걸 도왔죠. 소떼를 우리 왜? 그 소떼들이 풀을 뜯은 이후에 어디서? 공동의 방목장에서. 게다가 허더들 목부, 목동이 아니라 나 있는 사람들, 아무튼 목부들 퀄리티는 가치우가 있는데 진수는 가치우가 있는 목부들은 뭐 할 수 있었냐면 구별할 수 있었죠. 그들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었지. 뭐랑 목부들과 네, 도수 그, 아, 그 라인처들과 목장주들과 뭘 가진 열등한 동물을 가진 목장주들과 이런 힘이 뭐에 브랜드의 평판의 힘이 도왔는데 만드는 걸 도왔죠. 더 좋은 사업을 네 그때 심지어 그때 도와도 브랜드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때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잠깐만.